민간인이 몰입하면 생기는 일. 홍X께서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저는 코로나에 걸려서 일주일간 자가격리를 하는 중에 효병장님의 유튜브를 접하게 되었고 너무 재밌게 보다가 갑자기 군생활을 하며 저의 악몽이 떠올라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군복무하면서 코로나 걸린 게 아니라 전역하고 사회생활을 하다가 이제 코로나 걸린 거예요. 저는 08년도 1월 군번이고 102부충대로 입대하였으며 22사단에 배정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뭐 22사단 굉장히 좀 유명하죠. 이제 총기 난사뿐만 아니라 노크 기술 정말 사건 사고가 많아서 우리 사단장님들이 정말 기피한다는 소리가 있어요. 아무튼 간에 거기 이제 얘기를 할 건데 08년도에 저희 부대는 GOP를 담당하는 부대였고 그해 10월쯤 폐바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폐바로 내려와서 무사히 생활을 하고 시간이 흘러 전역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09년 12월 전역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09년 10월쯤에 연대 훈련이 잡힌다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달 전에 연대 훈련이 뭐예요? RCT죠? 아이고 행복해라. 두 달 전에 빡센 훈련 받고 가야지. 전역을 두 달 정도 앞둔 저에게 연대 훈련은 정말로 목숨 걸고 피하고 싶은 훈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08년도 10월 폐바에서 내려오자마자 연대 훈련을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첫 훈련이기도 했고 준비도 제대로 못했다 보니 훈련 중 진짜 얼어 뒤질 뻔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전역 두 달을 앞둔 상황에서 연대 훈련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니 너무 싫었습니다. 그냥 지옥이야. 정말 상상만 해도 생각만 해도 속으론 훈련 제발 짬대라 이런 기도를 드렸지만 훈련이 짬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부대 내 연대 훈련이 취소될 수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그 소문은 사실이 되었습니다. 연대 훈련이 취소된 이유는 민간인이 저희 사단 연대 GOP 라인을 뚫고 월북을 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는 당시에 엄청난 사건이 되었습니다. 내용인 즉슨 민간인이 저희 사단과 연대를 뚫고 월북을 하게 되었으며 북한에서는 이 사람의 신원을 남한 쪽에 확인을 해달라고 연락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측은 월북한 사실 자체를 아예 몰랐던 것 같습니다. 넘어갔는데 전방에도 모르는 거야. 사람이 넘어갔는지도. 저희도 뉴스를 통해서 북한으로 월북한 사람의 신원을 알게 되었고요. 그렇게 연대 훈련은 취소되었으며 이런 말 하기는 뭐하지만 사실 제보자 입장에서는 나쁘지는 않은 거지. 그 사건 사고가 엄청 크긴 하지만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사단장, 연대장, 대대장은 보직 해임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 섹터를 맡았던 소대는 공중분해되었다는 소문까지 돌기 시작했습니다. 말년에 이러한 일로 뒤숭숭하긴 했지만 무난한 군생활을 했던 저에게는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마음의 편지나 이런 것도 걸릴 염려는 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무서운 일이 벌어 졌는데 전방 지역 전체를 새롭게 작업하라는 연대장님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직캠을 당하신 연대장님께서 지시를 한 건지 아니면 새로 부임하신 분께서 지시를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전방 가서 작업해 이거야. 당시 전방을 맡던 부대로는 인원이 충분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저희 부대가 지원을 가게 됩니다. 말이 지원이지 한 개 소대 생활관에서 두 개 소대가 함께 생활하게 되었는데 잠자리도 불편하고 작업 환경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전방에서 보강 공사를 해야 할 게 총을 메고 작업을 하였고 작업을 출발할 때 식사와 식수를 항상 들고 가게 했습니다. 진짜 정말 무겁더군요. 본인 짬대고 정작 안 옮겼을 것 같은데 그냥 시키기만 했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 소대가 갔던 지역에는 진지만 보수 공사를 했지만 옆 소대가 갔던 지역 아마도 철책이 뚫렸던 곳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소대는 철책을 무너뜨리고 공구리를 치고 엄청난 대형 공사를 했다는 행복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내가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근로는 철책을 무너뜨린다고 얘기가 나왔지만 이게 실제로 철책이 생각보다 엄청 큽니다. 근데 이거를 무너뜨리고 작업을 한다고 하기 나 좀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더 무서운 것은 그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별들이 그 공사를 지켜보았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모든 작업은 FM대로 제대로 해야 되는 거야. 뭐 뺑기 같은 거 못 치는 거지 아무리 짬이 되고 하더라도. 참고로 그 지역 같은 경우는 한 개 소대에 GOP 소대에 지원 소대 공병 소대가 같이 생활했다는 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약 한 달간에 전방 공사를 마친 후에 저는 정말 다행히도 온전한 제 몸을 가지고 전역을 하게 되었으며 연대 훈련이 취소되었다는 기쁨과 전방 보강 공사를 간다는 좌절감을 함께 겪었던 말년의 스펙타클한
군 생활이었습니다. 나중에 뉴스를 나온 것을 보니 월북하신 분은 과거에 저희 사단, 그러니까 본인 사단 GOP에서 근무를 하셨던 분이셨고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있었으니까 그쪽 뭐 질이라던가 뭐 근무 패턴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좀 잘 알고 있었겠지. 그러니까 뭐 그 시간을 피해서 갔거나 좀 쉬운 길을 통해서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살인 용의자로 지명수배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이 일이 엄청 큰 일이라서 뉴스에 크게 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22사단은 계속 뉴스에 나오는 것 같은데 22사단 근무하는 장병들 모두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길 바라며 전역한 선배로서 진심을 담아 응원하겠습니다. 정말 제가 알기로도 이제 사건 사고 같은 것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데 아무쪼록 앞으로 이런 좀 일들이 안 일어났음 하는 바람이고 전방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좀 빠질 수는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경각심을 가지고 큰 일 없이 정말 안전하게 전역했으면 좋겠습니다.